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말하려니까 목이 바로 걸리네요. 우선 드론 좀 가져올게요. 의외로 얘가 B를 맞았잖아요, 에어3. 그날 비가 제법 왔어요. 비가 제법 왔는데 놀랍게도 별일 없이 잘 됐습니다. 그 정도 비에 저도 날린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별일 없이 잘 나르고요. 그리고 조종기가 오히려 문제였어요. 조종기 요 연결하는 부분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연결이 끊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 보였어요. 물론 이 조종기도 물을 안 맞는 게 좋겠죠. 드론보다 조종기가 더 물 맞는 게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정말로 고장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기준점은 생긴 것 같아요. 이 정도 비, 그러니까 폭우가 아닌 그냥 비, 일반 비에서는 드론 비행을 해도 고장은 안 난다. 기준은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비 오는 날은.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추락을 했잖아요. 그때 추락을 해가지고 날개가 좀 지저분해졌어요. 나무 가지인지 알았더니 기둥에 부딪혀가지고 추락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거기가 풀숲이었어요. 풀숲에 떨어져서 조금 지저분해진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음에 비 말고 눈이 폭설 올 때 똑같이 해봐요. 눈 올 때 해야 돼요. 눈 올 때. 눈 올 때 하면은 되게 그림 이뻐요. 눈 때는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비행하는데, 눈 올 때는. 오늘은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바라던 드론 12차 정기 모임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다녀와 볼게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혼자 사는데 진짜 신발은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정보를 주로 취급한다. 하지만 바라는 달랐다. 가르치기보다 같이 하기를 선택을 했다. 그 결과 바라던 드론 정기 모임이 1년이나 되었다. 만세.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편의점 사장인 바라는 올해 목표가 있었다. 10만 유튜버다. 목표를 위해 본업인 편의점을 일하시는 분들께 맡겼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며 계획대로 되질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이다. 실패는 없다. 목표의 6%를 달성한 지금 나는 믿는다. 바라던 대로 될 것을. 바라는 잘 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나저나 비가 와서 걱정이다. 모두가 궁금했던 방수 테스트를 해보고 미니 3 프로로 마스터샷도 찍고 매빅 3 프로로 마스터샷 찍어서 마스터샷 편집편을 만들었다. 드론이 있다면 남들이 못 보는 모습을 담을 수 있다. 어디를 가도 1일 1영상을 찍는 바라다.
잡아. 코난이 가는 곳에 사건이, 바라가 가는 곳엔 추락이 있다. 모임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매우 작은 FPV 드론도 보인다. 자는 거 아니다. 눈 뜨고 있다. 의회 모임에는 FPV 드론이 몇 대 없었는데 이제는 많다. 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론 모임은 시간이 자유로워서 늦게 와도 일찍 가도 괜찮다. 드론 모임답게 정말 여러 가지 드론들을 볼 수 있다. 촬영용 드론 끝판왕 인스파이어 3다. 승용차 한 대 갑시다. 인스파이어 3는 두 명이 운전을 할 수 있다. 한 명은 기체를, 한 명은 카메라를 맡아서 운전을 한다. 커다란 드론은 멋지다. 이번에 놀라운 발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드론 사용법. 네, 보여주시죠. 한여름 무서웠거든요. 한여름 무서웠거든요. 우선은 드론의 배터리를 끼셔야 돼요. 첫 번째로 드론의 배터리를 끼시고요. 보험은 드셨나요? 네. 보험 드셨으면 됐어요. 네. 바라랑 있으면 추락을 할 수 있다. 크크크. 좀 불안. 못 찍고 있나요? 전체 배경 못 찍고 있어요. 유진스의 하이포유를 기대한 바라다. 드론이 있어도 드론이 없어도 바라던 드론 정모에 올 수 있다. 조건은 단 하나. 바라던 드론 구독자면 된다. 드론이 있다면 이런 멋진 모습을 찍을 수 있다. 드론이라는 취미는 어렵지 않다. 사종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 어렵지도 힘들지도 괴롭지도 않은 멋진 취미다. 드론. 매번 모임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고맙다, 우리 애랑 놀아주어서. 오늘은 에어스 1 장애물 테스트해볼게요. 타이어 거리는 약 140cm. Landing.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